맛의 하루. 너무 재밌어. 아우 시원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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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따서 뭐 하세요? 보이스 네, 뭐 하세요? 잼. 잼이요? 네, 잼도 되고. 우와. 효소도 만들 수 있고. 우와. 보리수는 기관지염이나 아토피, 천식에 좋아요. 천식. 우와. 이렇게. 즙으로도 되나요? 즙도 가능해요. 즙도 되고. 보리수가 전체가 다 익었어요. 우와. 이번 주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. 이렇게. 와. 이거 따가지고 이거 잼도 해서 먹으면은 와. 기관지나 천식 있는 사람.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쪽으로 좋다는 거 같아요. 와, 되게 예쁘네요, 되게. 진짜. 잘 익었어. 와. 원래는 보리수가 익어도 따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. 아. 진짜 오시면 이거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.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. 너무 많이 다르지. 그냥 씻어서 먹기도 하나요? 그렇지. 어. 이렇게 먹어도 돼. 와. 약치지 않는 산 밑에니까 이렇게. 어, 저도. 이거 씨앗이 나 씨앗이 이렇게 씨앗이 이게 떨어지면은 발화가 될 걸요. 다시 여기다 뱉어야 되겠네요. 너무 많지 너무 많이. 어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. 어, 그 맛. 또 다른데 한번 보여줄게. 이거 언제 따지? 이거 어떻게 여기 더 많은 것 같은데 뭔가. 이거 봐. 이거 더 어떻게 따 이거? 와. 보리수 따로 오세요. 너무 많이 달렸지 않아요? 와. 시간이 없어요. 그러게 진짜 이거 연천 이렇게 와서 너무 예쁘지 다 가져왔는데 너무 예뻐요. 맛도 있어요.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난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잘라서 주면은 앉아서 이렇게 보리수를 아. 이렇게 앉았어. 네. 다리 아프시고 불편하시니까 아, 그것도 괜찮아. 앉아서 이렇게 보리수를 땄던 기억이 나요. 아. 이렇게 와.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이게 열매가 엄청 열리는데요. 저희 외할머니 댁에 있던 거는 열매가 이렇게 많이 안 열렸던 것 같은데 보리수의 특징이 네.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나요. 와. 뭐 뒤뜰이나 햇빛이 덜 들어오는 곳도 이렇게 산속 밑인데 이렇게 햇빛이 덜 들어오는 곳인데도 이렇게 빨갛게 익었잖아요. 와 신기하죠. 진짜 이거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이거 봐. 와 이거 어떡해요. 다 너무 와, 예쁘지 않나. 귀하고 예쁜 거. 자 이렇게 공장 뒤에 이렇게 보리수가 한 열 그루 정도가 있어요. 아, 열 그루나 있어요? 열 그루나 있어요. 봐봐요. 와. 벌써 하나, 둘, 셋. 아, 여기 전부 다 파란 자두예요. 아, 파란 자두. 파란 자두는 따서 장아찌를 하면 돼요. 어느 날 자두가 익지를 않아가지고 한 3년 정도는 자두를 다 자연적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. 빨간색으로 안 돼.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이렇게 푸른 자두예요. 찍어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이거 하나도 약치지 않는 신선한 것이에요. 이거 봐봐요. 와 여기 보리수가 또 있네. 보리수 세 그루였죠? 와. 네 그루. 자 네 그루. 아, 이거 진짜 따야 되는데 이거 다 이거 어떻게 저희 직원들이 다 따야 되나 이거 어떡하죠 이거? 너무 아깝다. 직원들 일이 너무 많아요. 아, 야, 저희 장모님 오셔서 따시라고 할까요? 근데 이거. 이번 주가 아니면은 네. 다 익어버렸잖아. 와. 자동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. 와. 근데 이 시골에 먹을 게 너무 풍성해요. 그러게요. 네. 와. 따갈 사람이 이렇게,
딸 사람이 없네. 지금 네 그릇째죠? 네. 이거 봐봐요. 우와,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우와, 이 보물을 아무도 안 따고 이거 안 따면 그냥 떨어지는 네. 거예요, 그냥. 봐봐요. 찍어. 저기 봐봐, 찍. 우와. 여덟, 아홉, 열 그릇. 열 그릇이잖아요. 신기하죠, 신기해. 네? 아직 안 뒤져봐요. 근데 지금 바로 가면서. 네, 그게 필요한 거. 공장 옆에 텃밭을, 네. 아 텃밭에 꽃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. 농원이지. 농원, 농원이 송간이 농원. 와. 재밌죠. 여기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여기서 하신지 이렇게. 여기서 한 10년 넘었네. 10년이요? 와. 네, 이렇게 예쁘게. 보물창 같아요, 여기 근처가 다. 뭐가 계속 나와요, 지금. 와. 보물창고. 와, 신기하다. 오, 이거. 사는 거야. 열린 건 또 처음 봤어. 에? 다 떨어졌네. 뭐요? 셔! 엄청 먹는 거 아니에요? 먹어! 이거야, 먹어요? 이렇게 익었잖아, 지금, 노랗게. 먹으면 안 돼요? 먹어봐요, 셔서. 얼마나 시길래? 난 못 먹어. 쉬어서 안 먹어. 야! 저 하나 먹어보게. 응. 한번 먹어봐봐. 아유, 네. 난다 이제 쉬어서. 와. 아유, 쉬어. 와, 근데 되게 상큼한데요? 너무 좋은데요? 아유, 깔끔하긴 해. 엄청 신데. 이거는 저거잖아. 옷인데. 옷인데. 옷이 크게 한번 봐봐. 와, 이거 뭐 옷이. 하나도 안 달아. 왜 그렇지? 멸탕이야. 어머야, 크다. 다네? 달아? 오늘은 안 달아가지고 안 따먹었는데 우리 친구 가서 다 따갔는데 뭐 털어갔어. 와, 진짜 재밌다. 맛있다. 봐. 다시 익었는데? 어디가 빨간 게 있고 검은 게 있는데. 빨간 거는 이제 까먹었을 때. 하나 먹어보세요. 네. 어머야, 세상에. 익었다, 익었어. 맛있는데요? 맛있어. 아, 맛이 없더니만 맛이 들었네, 이제. 엄마야, 그때는 안 익었는가 봐. 안 익었었어. 이렇게 커요. 커, 이렇게. 이거 어디? 어디에? 어디? 왕 어디? 왕 어디? 이 맛, 들었다. 이 맛에 하루를 스타트 하는 거예요. 너무 재밌어요. 맛이 좋은데요? 다 떨고. 이거 다 떨어진다. 이거 땡이 생기고. 와, 세상에 그냥 막 떨어지네. 와.